밥량을 확 줄여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배추 참치덮밥 만들어 볼게요. 달군 팬에 기름 두르고 양배추를 넣어주세요. 양배추가 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익혀줄 거예요. 양배추 숨이 좀 죽고 나면 이제 양념을 넣어주세요. 멸치 액젓, 그리고 굴소스 꼭 빠르게 섞어주세요. 참치 넣어주세요. 네, 골고루 섞어가면서 30초 정도 볶아줄 거예요. 이제 불 끄고 후추 듬뿍 뿌려줄게요. 골고루 섞어주면 양배추 참치 볶음은 완성이에요.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주면 완성이에요. 기호에 따라서 양배추 양은 더 늘려도 좋아요. 어렵지 않으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.